안녕하세요. 토토캣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디지털 러기지 스케일이라는 휴대용 손 저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다음 달에 제가 베트남 여행을 가요. 항공사는 비엣젯 항공을 타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악명이 높더라고요. 뭐 연착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추가 요금을 아주 칼같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일단 제일 저한테 중요한 건 기내 수화물 용량이었어요. 우리나라 저가항공사, 제주항공이나 티웨이는 기내 수화물이 10kg까지 되는데, 이 비엣젯 항공은 7kg까지 좀 빡빡합니다. 7kg면 생각보다 빡빡한 것 같아요. 기내용 캐리어를 가져가면은 우리 국내 저가항공사를 탔을 때는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비엣젯은 좀 긴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칼마 디지털 휴대용 손저울이라고 예, 그 타이틀은 들어가 있어요. 제가 7,990원에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하나 사놓으면 이제 다음에 여행 갈 때도 계속 쓸수 있으니까 큰 마음 먹고 질렀어요. 자, 뭐 그럼 한번 까볼게요. 뭐 박스는 뭐 크게 볼거 없고, 뭐 이렇게 생긴 손저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어볼게요. 간단하죠? 이런 플라스틱, 예. 이렇게 잠겨져 있고요. 설명서도 있습니다. 다행히 한글로 되어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배터리. 배터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들어가 있어요. 요 비닐을 빼줘야지 아마 작동이 될 겁니다. 바로 빼겠습니다. 빼고 다시 배터리 커버를 끼고. 자, 벌써 불이 들어왔네요. 이게 초기화가 돼요. 끈건 누르면 꺼지겠죠? 꺼지고 끈 다시 꾹 누르고 바로 켜지는데? 다시 꾹 누르면 꺼지고 원터치만 해도 켜지네요. 이거 뭐야? 이게 2초라고 돼 있는데 분명히 2초에 화면에 표시돼. 자, 요게 무게를 재는 요 부분이 이제 가방을 묶어서 무게를 재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손으로 당겨 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오케이.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나름 가격 대비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처리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참고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에서 150g 오차 범위가 있다고 해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는 이제 7kg니까 6.85kg까지 제한을 두면 되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봐야죠. 6.8kg까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볼게요. 근데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테스트해볼게요.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를 통과시켜주고. 다시 여기에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우짜. 아니 이 가방 비어있는데 벌써 3.1kg 정도 되네요. 일단 가방 무게가 아까 3.1kg 정도 나왔는데 이게 3.1kg가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최첨단 제품을 가져왔어요. 자. 최첨단 제품을 가져왔는데 고성능 저울이라 이게 아마 정확할 거예요. 한번 여기다 올려볼게요. 이렇게 오호 3.15초 비슷하네요. 3.3에서 4 사이에 있는데 3에 좀더 가까우니까 3.1. 오케이. 자, 제가 이제 여기다가 8kg짜리 아령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8kg 넣었으니까
11.1에서 11.2가 나와야 돼요. 한번 볼게요. 11.1에서 11.2가 나와야 되겠죠? 한번 들어볼게요. 무겁다, 씨. 얼추 맞춰? 아니, 일단, 요, 끈 하나로 들으니까 너무 힘드네, 이게. 나 운동하는데. 저 운동하거든요, 진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1.17, 오케이. 방금 11.1에서 17 정도 나왔거든요. 네.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여행 갈때 챙겨가야 되겠어요. 왜냐면 올 때도 비제 항공을 타고 오기 때문에, 올때 이제 기념품이나 이런 거 간단히 살때 무게가 추가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체크하면서 또 타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되겠죠? 뭐, 그래도 저렴하게 잘산것 같아요.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